나주 열병합 발전소 가동을 둘러싸고 주민들의 반발이 다시 거세지고 있습니다. 시험 가동마저 쉽지 않은 분위기고 자치단체 차원의 해법 모색은 한계에 부딪히는 양상입니다. 이계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빛가람 혁신도시 주민들이 나주 열병합 발전소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어린 학생들의 등교도 거부한 채 주민 2,500여 명이 집결해서 발전소 시험 가동은 절대 불가하다고 외쳤습니다. 시험 가동 결사 반대한다. 혁신도시 둥지를 튼 공공기관 구성원들도 시험 가동을 막기 위해 주민들과 함께했습니다. 빛가람 혁신도시의 안전한 타 지역 이전 등을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은 열병합발전소 문제가 혁신도시 정조건 개선과 직결돼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작년 발전소 시험 가동 때 피부와 호흡기 질환으로 이미 고통을 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험 가동 중이었다고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아 그래서 얘가 그렇게 기관지염을 앓았구나 그때 알았어요. 그때 정말 안 좋았었거든요. 6차 민관협력 거버넌스에서 발전소 시험 가동을 구두 합의했던 범시민 대책위원회조차도 주민 반발 기류를 거스를 수 없게 됐습니다. 여기서 시험 가동을 하지 않고도 환경 영향 조사할 수 있는 대안이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자고 저희들이 누차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대안도 한번 찾아봐야죠. 열병합 발전소 문제 해결을 위한 7차 민관 거버넌스는 오는 25일로 잠정 연기됐고 최종 합의서 작성은 사실상 불가능한 방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너무 복잡한 사항들이 너무 많이 물려 있어서 가급적 빨리 합리적인 그 방안을 찾아서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열병합 발전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공공기관 가족들의 이주나 혁신도시 시즌2도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치단체 중심의 민관 거버넌스가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만큼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